원래 법공까지 깨달으면 90 기초가 나옵니다. 자, 에고의 자리에서 참나를 각성하면요, 텅빈 참나, 우리가 말하는 공성이죠. 공적 영지. 공성인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고 해서 공이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공적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텅빈 것만이 아니라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알아차리니까 마음법이 존재하죠. 생각, 감정, 오감에. 그런데 이 참나 안에, 참나를 깨닫고 나면 참나는 공적 영지고 여기는 에고가 없는 세계잖아요. 자, 에고가 없는 참나만 깨달았다. 그럼 그게, 그리고 이 참나가에서 생각, 감정, 오감에 오온들이 나온다고 봤다. 마음법이 나온다고 봤다. 자, 그럼 법공인데. 요놈은 공이고, 요건 법이니. 법공인데. 여긴 육바라밀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육바라밀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요공 안에. 공성으로 이 법공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이 육바라밀 어기는 짓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자기가 공하다면서, 마음법이 공하다는데, 들여다보니까 보실 안 하고 있어요. 왜안 해? 딱 재물을 움켜쥐고 안 내놔요. 왜안 해? 공한 줄 아는데 왜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법공에서 육바라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 논리로. 그러니까, 선불교도 여기까지 깨닫죠. 선불교 견성도. 선불교 견성자도요, 일체가 공하구나,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았으면, 보시, 직계, 인욕도 다할줄 알아야 돼요. 왜 분노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 하는 견성자가 있다면 견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공까지 다 깨달은 사람들 보니까 구공의 기초는 들어있어요. 뭐냐? 이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건 알아요. 왜? 이 안에 탐냄이 없거든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여기에 그 죄라는 게 없거든요. 누가 봐도 분노가 없거든요. 이 자리에는. 누가 봐도 나태가 없고, 누가 봐도 산란함이 없고, 참나 자리에. 누가 봐도 무지, 찜찜함이란 게 없어요. 근데 나올 때는 왜안 나오냐? 요게 지금 견성도인들에 대한 저의 비판이기도 하죠. 법공까지만 깨달으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아는데 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을 하느냐는 거죠. 이건 구공의 기초이지, 구공의 완성은 아니다. 구공을 완성하면 마음법이, 구공이 그대로 구공이 갖출 구자, 함께 구자 같은 뜻이잖아요. 모두 텅 비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그 안에 제대로 텅 빔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육바라밀이 안 갖춰져 있을 리가 없고 안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구공은 법공과 별개가 아니라 법공이 심화돼 버리면 구공이 됩니다. 법공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육바라밀이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는 일지보살. 이제 법공을 막 얻은 경지는 일주보살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법공은 일주의 그 일주인데 일주는 구공의 기초다. 구공하고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구공도 법공과 다른 게 아니에요. 법공의 극치예요. 법공의 심화 버전입니다. 마음법이 공한 줄 알았다는데 자기 걸못 내놓는다. 좀 이상하죠? 말로는 일체가 공해. 그러면서 하는 짓 보면 인색하고, 못 참고, 나태하고, 뭐, 이 생각도 시야도 짧고, 그러면 이거는, 아, 공을 덜 깨달았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공의 기초는 이미 팔천성 반야경부터 나옵니다.